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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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나 정말 깨우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. 우리 일어나야 돼, 우리. 진짜 너무 졸려. 미션보다 싫어. 일하는 거. 예. 오, 진짜. 저는 역시 밤에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잠시만 앉아 계시겠어요?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생활이 훨씬 힘든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강제로 깨워버리고 아침부터 운동시키고, 아, 이거. 이거 진짜 보통 아닌 것 같아요. 술 먹고 잤을 때보다는 조금 몸이 풀려서 그런가 좀 약간 좀 피곤한 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, 일단은. 나 왜 이렇게 점점 더 피곤해지는데? 이게 주독이 덜 빠져서 그런가. 그래서 저희가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. 중독이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밤낮이 바뀌게 됩니다. 왜요? 왜? 그다음에 거기서 더 진행하면 밤낮의 구분이 없어집니다. 이게 술 드실 때 보면 잠 안 주무시고 계속 드시거든요. 네. 진료실에서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네, 요즘 일어나는 시각이 어떻게 되냐. 네, 일정하게 돌아가는 이 루틴, 우리 루틴을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 이게 중독이 치료되는 방법이라는 거죠. 직원 친구가 오늘도 쉽지 않을 거 같지? 아침부터 뭘 시키려나? 일단 패드 없으면 난 괜찮아. 요가만 아니면 좋겠다, 진짜로.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더 무섭다. 굴리진 않을 것 같은데. 아, 물기가 많아가지고. 누구지? 얼굴에 가리가 누가 오시는데.